이쪽을 찾아볼게요. 또 시작됐어요. 아, 또 마려? 에, 휴지 가져가, 휴지. 아, 싼다, 싼다. 아유. 내일을 또 똥 치우기 게임. 아비씨. 자, 안녕하세요. 자, 디아블로 4 확장팩이 나왔습니다. 그 이후의 이야기, 그리고 신 캐릭터 어떨지, 새 캐릭터 생성. 아, 그래, 혼령사가 나왔다고 하죠? 어? 블리자드 뭐 잘못 먹었나? 어, 아, 저 왜 섹시하고 이쁘지? 이쁜 캐릭 좀 한번 해보자, 랍시. 맨날 랍시 빨급당이 딴 거 하다가. 시작된 건가? 아, 나 이렇게 오랜만에 하니까 이렇게 생소하지. 게임 있으면 다시 오세요. 그냥 내버려 두시오. 오, 글씨 개 커. 아,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되지? 메인 캐 따라가면 됩니다. 상점에 무료템 있대요. 아, 그래요? 어디 상점 가야 돼? 무료 선물. 아, 무료 받기. 너는 따라주는 멘트 해달라고. 자, 이렇게 디아블로 4. 자, 과연 디아블로 붐은 올까요?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? 이번엔 정말 갓게임이 아닐까요? 정말 편의성 측면에서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요? 다 확인은 못했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우리바르. 우리바르가 있으면 느그바르도 있나? 아, 죄송합니다. 화염의 철권 난 나 자신에게만 답한다. 오, 격렬해, 격렬해. 찌르기, 찌르기. 왜 창은 안 쓰고 주먹을 쓰나요? 아, 이게 평타야 지금. 내일 애른 배를 타고 이동했어. 저 낡은 내일 애른 바로 배를 타고 이동했다. 오. 어. 사실 별로 뭐 걱정은 안 돼요. 어차피 살아날 거라. 오, 부활 마법? 당신은 누구죠? 당신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지. 원한다면 에루라고 불러도 좋소. 당신은 훌륭한. 야, 이거 DLC 지역인가? 새로운 지역인 것 같은데. 않겠소.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졸리진 않고. 누가 이제 디아블로 또 확장팩 진짜 잘 만들었다고 글 클릭해보니까 아, 꿀잠 잤다고 그러더라고. 죄수를 데리고 있다고 했는데. 아, 이게 이렇게 된 거야? 그 썬큰 콜론이 찔린 그 배에 있던 데가? 아, 그니까 그 네이렐이 지나간 곳에는 다 이런 똥똑이 만연하는 거야? 똥똑 그 자체네 그냥? 그니까 이번 DLC의 테마는 네이렐 똥에서 살아남기. 네이렐이 싸지른 똥에서 살아남아라. 아, 네이렐 똥 냄새. 삶은 계란 한 10개 먹은 거 아니야? 준비됐습니다. 내게 은총을 청하는 그대는 아카라트의 영혼. 야, 이제 아카라트가 나오네. 충직한 관리인이자 진짜 있는 놈이었어. 영원한 종복입니다. 당신 친구가 어디로 가건 죽음이 그 곁을 따라다니요. 아, 네이렐이 좀 수상하다. 메피스토를 데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. 메피스토예요. 그냥 온 세상에 똥을 쳐 바르고 다니. 아, 지금 여기서도 싸는 중이야? 너무 좋고. 응? 누구세요? 뭐 아카라트의 화신인가? 아카라트. 맞네. 아카라트의 화신이네. 감옥을 깰 수 있지. 아블라를 찾으시오. 그 아이도 줄 힘. 아니, 그건 됐고 나 떨어뜨린 그 전설템 좀 먹자. 창문으로 들어가시오. 아, 좀 있어봐. 창문 안 도망가. 쿠라스트 지하 도시. 아, 요즘 확실히 좀 옛날 생각 나네. 디아는 쿠라스트지. 어, 뭐, 왜래, 왜래? 이상해! 아, 이상해! 으아! 아, 대혼돈의 유니버스! 아, 젠장! 아! 야! 크앗! 이 공격은 대체 뭐냐!
갑자기 예전에 그 디아블로 하드코어 하다가 렉으로 죽은 사람들 생각난다. 정말 어이가 없었죠. 조심해서 가세요. 보스인가? 아블란! 날 기억하지 못하겠나? 아블란! 너무 늦었군요.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어? 시간이 더 필요해. 자, 릴라 소환. 아 이게 딜이 안 좋은 것 같으면서 이렇게. 빨급 땅이었으면 이런 놈은 그냥 한방감인데. 물약이 없어. 고릴라 소환. 물약이 바닥났어. 안 왔다고? 시간이 더 필요해. 왜 금방 가? 왜 오다 말아? 고릴라도 맞나? 야 저 포션 좀 줘보. 아, 나 죽는다고. 내가 죽는다고 지금. 물약이 다 떨어졌어. 아 알았다고. 물약이 다 떨어진 거야. 나도 알아. 나도 안다고. 아이고 씨발. 아 개같이 졌잖아. 고릴라가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해보자. 오늘 딸아이 생일이. 자 이제 깬다. 잘 봐. 죽어라! 이겼다 내가 이씨. 안돼! 안돼! 우린 벌써 에로. 무슨 뭐 정수를 추출하는 건가? 아 심장 갈무리 중이라. 아, 슬퍼하잖아. 아 그래 그 성스러운 혼령의 심장으로 얘를 뭐 어떻게 하나 보네? 아 먹으려고? 아 그새 다 먹었어? 아니 근데 얘는 뭐 전작 전전작 전전전작에서도 그 개 지랄 옌병을 그 난리가 나도 가만히 있던 애가 왜 갑자기 어? 이번엔 또 일어나가지고 도와주는 거지? 뭐 누가 아카라트 지금 뭐 비디오 가지고 있나 지금?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생긴 이유는? 나는 에로라고 하네. 나 대신 내가 자네를 그 심장 모약으로 다려 먹을 날인데 내 세상을 구하려고 너한테 주었다. 그만한 가치가 고맙게 생각해. 어? 네이렐의 비명 소리? 아 잠깐만 이거 일단은 무슨 일이? 똥 싸나 또? 무슨 짓을 한 거지? 마카는 그저 도료의 아 결국 마카가 죽었나 보네. 안돼 안돼 안돼. 썬큰 맞아서 죽었나 보네. 네이렐이 자기 벗이 되어주려는. 아 네이렐이 죽인 게 아니라니까. 아이를 탓하지 마요. 똥이 죽였어 똥이. 잘못이니. 아니 보약을 먹여도 안 돼. 저 아이를 어? 데리고 사라지시오. 아카라트는 뭐 길 열어주는 거 빼고 뭐 하는 것도 없어. 답이 없는데?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. 그러고 했는데 제 말을 안 들었어요. 어 이걸 남 탓을 하네? 어 보물 고블린이다. 시간이 더 필요해. 야! 이 새끼 잡아. 야, 얘를 잡으라. 아니 얘를 때리라고 얘를. 아니 거기 말고 얘를 때리라고. 아이 진짜. 아 이거 자동 조준이 왜. 아 설정에 타겟팅 가까운 데 있다고. 고블린을 놓치는 건 좀 문제가 있지. 어딨어요 그거? 오른쪽 스틱을 사용해 고정 대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애초에 고정 대상을 안 쓰고 있는데 지금? 여태까지 대상 고정을 쓴 적이 없는데? 아 이거는 자동 그 때리는 거랑은 다른 얘기야. 더한 일에서도 패드라 그런 거로 합시다. 디아포가 의외로 패드로 되게 할만해요. 그래서 좋아. 뭐야? 어? 잠깐만. 자 이게 뭐가 솟아있는데? 뭐 다리야 이거? 뭐 왜 이래? 다리가 왜 삐져나와있지? 나가고 싶은데? 못 나가나? 그건 불가능해. 왜 이래? 왜? 어 여기 어디야? 아 저. 아 왜? 이거 어떻게 하지? 아 귀한? 오케이 오케이. 아 진짜 무슨 짓이야 이게? 과연. 시간이 더 필요해.
아 왜? 이쪽을 찾아볼게요. 또 시작됐어요. 아 또 마려? 여기서 싸지 마. 아이 냄새. 가까이 오지 마요. 아이씨. 에 휴지 가져가 휴지. 아이 싼다 싼다. 아유. 아이 또 쌌어 그냥. 아이씨. 아이 들어. 아이 냄새. 서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? 싸지 못하도록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오, 또 쌌어. 아 진짜. 아 그만 좀 싸.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인상적. 뭐야? 피로 목욕한 어머니가 새로. 응? 이건 뭐야? 이것도 네가 싼 거니? 이번엔 좀 굵은 똥을 싼 거 같은데? 내일을 또 똥 치우기 게임 라비시. 그래서 이게 내일을의 똥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되겠습니까? 오, 아카라트의 유적인가? 와, 근데 여기 좀 아트는 괜찮다. 잊지 마죠. 전부 놓아보낼 거예요. 아, 그만! 나 또 싼다는 얘긴 줄. 아카라트. 우리가 해냈어, 마침. 우리가 해냈다는 게 믿어져요? 어, 뭐야, 누워 있는 게 누구지? 아카라트의 인간의 모습인가? 어, 똥의 기운이 사라지고 있어. 웃는다. 웃고 있어요. 내일에 아카라트의 무덤에 영혼석을 봉인하자. 내일을 도와줘서 고마워요. 됐어. 뭐가 됐어? 어? 아르가. 나한테를 에루 위한 일이니. 어? 이게 뭔 일이야? 아카라트의 성소를 타락시켰다고? 거래를 했나? 진짜 집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약속은 지켰다. 맞네, 거래했네. 메피랑 이 집값 떨어진다고 여기. 달콤한 증오로 한 순간의 변신으로 내 피가 네 안에서 노래한다. 타고난 권리에 마땅한 필발자는 극히 드물지. 다가가지 못하게 하라. 아 잠깐만, 이 안에 있어야 뭔가 체력이 괜찮은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이거 에르도 좀 새끼 싸가지가 없는 게. 아니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메피스토를 그러면? 아카라트의 아바타 누구야? 오. 좁혀. 뭔가 새로운 기술이 생긴 것 같은데. 오. 이거 봐. 아 그래도 아카라트가 마지막에 해주긴 하는구나. 와. 뭐가 터졌는데? 오. 템 좀. 오케이 템 좀. 아 멀리 못 갔어? 시간은. 충분할 거요, 친구. 대체 뭘 받았길래 우리 배신했죠, 에로? 뭘 받았어? 가치가 있었나요? 메피스토의 기술 약조를 받았어. 앞으로 닥칠 일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구해주겠다고. 내 눈으로 볼 일은 없겠지만 내 선택을 돌이킬 수는 없어. 아 근데 너무 모자란데 진짜. 이거 말도 안 되는데. 아직 바로잡을 수. 아 이게 뭐 말이 됐나 저게? 바로잡으러 온 것이 아니오. 아 그러니까 너무 억지 아니야 저게. 에루가 이거를 그 중요한 거를 그런 것 때문에. 아 뭔가 이번 DLC에서는 하다못해 디아블로나 뭐 발 그런 애들 떡밥이라도 던질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버리네. 아버지의 빛이 우리 모두를 비추기를. 이제 어떡하지? 주인공이 그걸 이제 어떡하지?
아, 너 뭐한 새끼인데 주인공은. 오, 아카라테. 사랑받던 빛의 목자여. 영원토록 보살펴 주었건만 결국 배신당했구나. 그것도 네 양떼에게. 가엾도다. 이제 늑대가 새로 태어나리라. 그냥 육체를 이용해서 부활한 것 같은데? 아 근데 그래서 이렇게 끝이라고? 증오의 그릇 해봤고요. 그러니까 내용이 좀 너무 억지고 스토리는 후딱 밀고 뭐 이제 시즌 뺑뺑이 도는 그런 게임이긴 해. 아 근데 그거 감안해도 너무 건성이 아닌가 싶어. 뭐 그와는 별개로 훈령사 캐릭터는 이쁘네요.